잘한다, 잘한다. 정말 최고의 선수다. 근데 이 정도를 야, 이런 경지까지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렇죠. 하게 됩니다. 거의 뭐 레전드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예. 아, 여튼 뭐 오늘 그 서현석 네. 암흑 기사는 예. 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냥 인간이고 네. 신의 경지에 오른 듯한 천상계 뭔가 득도를 한 듯한 네. 그런 모습에 지금 김유진 선수거든요. 그래서 속수 뭐 그 정말 초폭 낙엽처럼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올 이 마지막 대장 영어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자 볼까요? 그 막대한 인물이 또 대장을 공개합니다. 네, 강민수가 나와야죠. 김민수 네, 테란 카드가 물론 지금 당장은 쓸 수 있겠지만 김유진을 상대로 테란을 내는 것은 좀 무리수고 프로토 수준이 상당히 좋은 이 강민수를 좀 흔들었어 네. 뭔가 자존심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진 때 지더라도 뭔가 보여주고 줘야죠. 그렇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라운드 플레이오프 모든 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에 짜온 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집안의 도둑들을 다 털고 끝났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 커뮤니티에서도 3연속 암흑기사라는 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강민 선수를 머릿속에서 암흑기사를 빼야 되느냐? 이거 미칠 노릇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러다가 오히려 카운터를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가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민수가 영웅킬 하면은 그야말로 영웅의 탄생이 됩니다. 강민수에도 기세 네. 기회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네 번째 경기 해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김희준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경기 지금 여러분의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는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네. 농담으로 지금 광고할 때 그랬잖아. 이러다가 포자 촉수 짓고 막 이러고 있다가 네. 4차관이라고 그냥 확 또 털리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강민수가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강민수 네. 선수의 머리를 아프게 할 거예요. 네. 역습의 시간이다. 네. 네. 여기서 만약에 진짜 여골킬 나오면요. 네. 강민수는 그냥 히어로 되는 겁니다. 히어로. 네, 그렇죠. 그럼 그 세레머니 진짜 막 여기 이 모공장대 밑에 막 네, 굴러다녀도 네. 되고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여기 앞으로 그냥 다이빙을 하겠죠. 누워도 되고. 네. 이야. 뭐 일단 그러기에 네, 김유진이라는 아주 높은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고요. 네. 자신의 뭐 클랜을 이제 홍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월드 베스트. 네. 머리 아프네요. 네. 네. 저희에겐 좀 오래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해외 분들이 오시는 건 참 좋은데 네. 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만드는 요즘 양상이라서 네. 아니 근데 그동안 진짜 네. 진에어와 KT의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서 모든 네. 스포트라이트를 SK가 받았고 그리고 네. 삼성이 오히려 진에어보다 더 와, 좋은 성적을 거뒀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오늘 경기 봤으면 지금부터 뭐 우승팀의 예측 이런 것들 분명히 진에어 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김유진 선수의 예. 이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휴대원에서는 삼성 결혼식까지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고인계설은 네, 진에어. 진에어 자, 이거 와 김유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구석 끝을 찍었거든요. 무조건 구석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와, 뭐 이럴 수가 있죠? 진짜. 네. 신야 신. 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킬. 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네. 오래오래 호흡 같이 하고 가셔야지. 올킬이면 막 끝나는데. 마음을 다 읽히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선수들로 하여금 심리전으로 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버그가 네. 이 해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초반에 빠른 타이밍에 풍부한 강물질을 가져가서 좀 자원력을 바탕으로 회전력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 생각하는 건데 이러면 일반 맵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네, 이런 기싸움에서 상대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에게 기가 밀리는 거예요. 네, 별거 있었나요? 별거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작은 거 예, 하나만으로도요. 삼성 갤럭시 하나 지금 1, 2, 3경기를 통해서 위축돼 있다는 게 가장 또 강력한 이 진어의 네. 김유진의 무기죠. 그나마 강민수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워낙 좀 약간 그 소위 말해 깡이 있는 선수라서 예, 강민 선수가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확실히 좀 있겠습니다.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심리전에서 이거 4대 5를 김유진이 잡으면은 비행기에 랩핑도 돼 있겠다. 진짜 김유진 에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 말이 다시 쓸 줄이야. 네, 그 네. 최근에 종족 관련해서 뭐 프로토스가 너무 강하니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은데 김유진 선수는 노뇌입니다. 이건 종족의 특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김유진이니까 할 수 있는 김유진이 다른 종족을 했어도 새로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김유진 선수가 잘하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강민수는 저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2014 시즌은 3점이라 시간은 끝인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마지막이 4대 0이라고요? 그거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어디? 하기 싫죠. 네. 그리고 이번 사람도 아무 기사에 세 번 털리고 네. 네. 사람도 정말 삼성 잘했단 말이죠. 팬들에게 네. 정말 많은 깊은 인상을 좋은 인상을 심어줬는데 마지막이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네. 뭔가 다음 시즌이 그래 뭔가 딱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네. 예, 그런 팀이 돼야 되겠죠. 네. 우주가 한번 올렸고요. 제가 오늘 처음 보네요. 네, 풍부한 강물지대가 올라가면 네. 네, 보통 여기서는 불멸자 올인이나 이런 것들을 김유진 선수가 좋아하는데 네.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 다 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죠. 야, 네 경기쯤 안에 지금 우주가 한번을 처음 봅니다. 네, 김유진 선수는 우주가 한번 불사조 운영을 안 해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 관문에서 나오는 유닛은 아무래도 뭐 첫 번째로는 예언자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 공호를 모을 텐데 불사도는 절대 안 뽑을 거예요. 뽑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네, 예언자 찍고 예언자. 공호 찍고 네. 그 다음에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김유진 선수의 패턴. 요 맵에서 김유진 선수가 보여주는 그 패턴이라는 게 네. 보통 풍부한 강무지대를 일찍 선점을 하고 공허와 이런 것들 두 개의 우주 관문에서 공허를 모아주고 지상은 돌진 광전사와 어떤 집정관 네. 이런 것들 좀 화력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예. 네, 강민 씨도 그것을 아마 알 거예요. 김유진 선수는 불사조 운영을 안 한다. 예언자를 네. 봐도 뭐 그 다음에 다른 유닛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부사 접수 미리 건설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공허 포격기가 생산되고 있고 먼저 앞장서서 네. 가고 있는 예언자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경기를 뭐 어떻게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간을 보면서 네 자. 위치는 좋은데요 포자 촉수가 근데 이거 뭐 마치 그냥 뭐 알고 있어 내가 맞아주더라도 한 2킬 하고 나오자 네. 뭐 이런 그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이었고요. 네 딱 필요한 것만큼만 들어가서 필요한 킬만 기르고 빠지는 모습 네 저글링을 더 찍기보다는 예언자를 네. 보게 되면요 일단 일벌레 중심으로 좀 병력을 짠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의 진화전과 함께 저글링의 공방업을 해줄 거예요. 강민수가 예언자 네. 있어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여왕과 감염충 이런 것들로 공허에 대한 타격을 입지 않아야 됩니다. 강민수가 장기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네. 정찰만 성공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 자 과연 그것도 기적이 시작이 될 것인지 강민수 선수의 네 번째 경기 자 현재 스코어 3대 0 자, 공방부터 네, 정말 엄청나게 괴롭혀 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예언자도 있기 때문에 저글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동시 컨트롤에 약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집중력 한번 놓치면 난리 날 수 있어요. 자 돌진 타이밍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돌진에 시간장폭을 쓰게 되면 이게 네. 공일업 타이밍에 한 번쯤 다수의 광전사 그리고 소수의 뭐 예언자 공허 집정관 이런 걸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자 이런 대군주 끊어먹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강민수 예. 자 일단은 공허 포격기에 살짝 공격을 좀 받아봤고요. 이게 강민수 선수의 저글링의 공방업이 끝나기 전에 한 번쯤 러쉬가 올 수 있거든요. 만약 공방업이 끝나면 예, 공방업이 끝나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 공방업이 되기 전에 들어오는 건 상당히 아플 수 있어요.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이거 지금 서 있는 거 보세요. 뭐 예. 와 진짜 이거 진짜 감지탑을 와 지금 서 있는 저 포지션 자체도 정말 대단하고요. 네 이거 올인입니다. 거의 올인입니다. 이게 네. 약간 반올인성인데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면 여왕과 바퀴 이런 것들 쉬지 않고 찍어야 되거든요. 네 상황 봐서 김민진 선수가 멀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찌를 수도 있는 선수라서 네. 네, 강민수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돌진업 끝났습니다. 자 두기 이제 괴롭혀줄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고 아직까지 멀티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네. 있었습니다.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지금 프로토스가 그 전보다 트리플을 가져갔을 때보다는 병력이 훨씬 많거든요. 둥지탑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감염구덩이 올라가기 네. 시작하고 있는 강민수 선수입니다만은 잘 있어. 근데 강민수가 진짜 잘 맞춰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병력의 구성이 공허 그리고 지상은 광전사 위주 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보니까 바로 바퀴를 섞어줬습니다.
공원은 여왕으로 좀 상대를 내주고 광전사는 업이 잘된 저글링과 바퀴로 맞이해주게 되면요. 예. 여기 상황을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수. 자, 돌아서 하지 뭐 우글우글합니다, 네, 광전사가! 네, 이거 공방이라 믿고 싸우는 것 같은데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자, 바퀴 없게. 네, 파수기가 많이 없거든요. 자, 공원가 바깥에 빠져 있으니까. 아, 네. 파수기가 많이 없어서. 네. 이거 공허도 끊어주. 아, 이거 일단 컨트롤이 좋네요, 김유진. 네. 아, 아 다 살렸어요. 지금 살렸어요. 어, 자, 공허 이쪽에 오죠. 공허 네. 이쪽에 오고 쫓아낼 수 있어요, 병력 다. 아, 하나. 어, 잡았어요. 점막이로만. 점막이로만 가면 막걸리 빨라집니다. 막걸리 시작거든요, 막히. 이 병력의 네, 구성이 일단 네. 김유진 선수가 굉장히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강민수가 한 번만 잡아먹으면 예, 경기 네. 정말 자기 쪽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벌레도 지금 뭐 꽤 뽑아놓은 상태고 네. 전제가 잘 들어가는 것처럼 예. 보였는데 피해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전과 자, 여기서는 소수 뮤탈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격리만 추가. 일단 자원을 조금 쌓아두고 있는 게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일단 공허 포격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왕으로 대비를 하고 어, 이거 뮤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그거 찍어야죠. 뮤탈 찍어야죠. 뮤탈, 네, 뮤탈 찍어서 예. 공허 위주로 찍고 남는 가스를 불사조나 추가 공허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공허가 한 개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 뮤탈로 제공권 잡고 자, 공허 포격! 네, 이거 강민수가 경기 잡을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네. 그런 확률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멀티도 확장도 지금 잘 늘어나고 있어서 네. 살펴보고 있고 막 그렇죠. 일벌레 차 있죠? 네. 확장하고 있죠? 네. 그리고 주력 병력 간의 교전에서도 지금 나올 수가 없는 프로토스 그렇습니다.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센터도 지금 잡고 있는 강민수예요. 김유진의 장점이 뭐냐면요. 다수의 파수기의 환상불사도 내지는 정찰을 통해 상대방의 체제를 확실하게 보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정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고 눈에 보이는 병력이면 맞춰서 같이 뽑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다면 병력을 처음으로 퍼붓고 있는 삼성갤럭시 칸입니다. 자, 이거 약간 발끈성입니다. 근데 집정관과 뒤에 폭풍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뚫렸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러면 또 뮤탈 가죠. 뮤탈 또 가요. 자, 위로 점진, 아~ 본진. 위로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는 카민사. 고위기사 점사. 아, 잘 피했어요. 야, 그 시간 잘 벌었는데요. 예, 예, 그렇죠. 길막 가서 위쪽에 쏠려. 본진 뚫렸어요. 자, 이러면 풍방을 물지대. 네,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방이냐. 네, 집중해야 네, 됩니다. 양손으로 집중해야 돼요. 네, 네. 저거 아래쪽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정 달리고 있어요. 김민도 달리고 있고, 과연 그러면 열한시 반 지역은? 네, 근데 김민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 정도로 서로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예. 잉여 병력, 남아있는 어떤 병력의 어떤 힘, 응집된 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네, 아래쪽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뮤탈리스크. 오, 강민도 많이 드립니다. 강민도 병력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위아래로 지금 견제 다 받았거든요. 빨리 네,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진짜 좋은 상황이었어요, 강민수가. 그런데 예. 뭔가 김유진 선수도 광전사로 견제를 줬기 때문에 예. 네. 자, 병력 숫자는 지금 조금 강민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될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지금 불사조가 모이기 전에 뮤탈리스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아직은 있거든요. 네, 1군 13마리 차이. 네, 시간 없습니다. 우주관문 세동 완성됐죠. 네, 예, 그렇죠. 불사조가 나오면 굳이 음이온이 없더라도 사거리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불사조 아직까지 예, 많이 왔어요. 예, 예. 그럼 강민수가 판단해야죠. 여기서 뮤탈을 더 찍을 것인지 아니면 체제를 바꿀 것인데 네. 체제를 차라리. 바꾸진 않네요. 예, 일단 뮤라키로 네. 가네요. 자, 부사조가 더 예. 모이기 전에 좀 뭔가 피해를 더 줘야 됩니다. 예. 오히려 음이온이 안 됐을 경우에는 타라키의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네. 자, 타라키 나오면 예.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병력 끄집어내고 위쪽 달리기 시작. 들어갈 수 있나요? 구멍이. 오, 이거 하나, 들어갈 수 있을지도 하나, 몰라요. 하나, 들어갈 하나, 수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갔어요! 추가 병력 소환. 네, 일단 문단속은 예. 잘해 놨거든요. 근데 밑에서 예. 정답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자, 뮤탈. 자, 타라키 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뮤라키 갖춰졌죠. 뮤라키가 갖춰지면 이게 세 개의 우주관문에서 병력을 찍는 게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예. 자, 와. 군단 수치도 나와요. 이거 카운터 유닛이 계속해서 갖춰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그렇습니다. 아, 타이밍 근데 배치가 중요해요. 자, 배치가 중요하죠. 1군 20마리 차이. 네, 이거 군단 수치 나오면 무조건 눈이 멀거든요, 김유진. 네, 군단 수치가 배치되기 전에 그 네. 위에는 멀티에다 피해를 아주 심대하게 줘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쭉쭉. 자, 거기서 달립니다. 자, 군단 자 이쪽 밀어야 됩니다. 나오기 전에 군단 숙주는 나오면서 풍부한 화물지대 버려버리고 예. 군단 숙주로 본진 앞마당 그리고 9시 멀티를 지키면 돼요, 강민수. 자, 여기 털리겠는데요. 앞마당 털리겠는데요. 네, 음이온이 안 되어 있어요. 타라키로 맞아주고 뮤탈로 때리게 예. 되면 타라키 앞에 잡고 뮤탈 중요합니다. 컨트롤해야죠. 컨트롤, 강민수. 동시 컨트롤 중요. 동시 컨트롤 이쪽에서 피해 어떻게든 최대한 최소한하고 네. 나갔고요. 나간 병력을 여기 부하장 무조건 깨야 되고요. 그렇죠. 일벌레까지 네. 딱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강민수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불사조가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예.
대군주 같은 거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타락기 좀 더 늘리고 예? 속수 공사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좋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네. 자, 중간에 끊기고 있는 타락기. 자, 그랜더에. 아, 이게 뮤라키 조합은 음이온이 안 돼서 뮤라키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 생각이 됐는데 예. 각기격파가 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컨트롤로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슈얼 한번 살려주겠습니다. 슈얼에서 네. 타락기를 앞으로 가야죠. 예, 타락기에 불사조에 맞아주고 예, 그렇죠. 뮤탈로 예. 불사조를 때리는 오 굴럭지 하나 예 벌어도 네. 못하고 잡혔고요. 진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김유진 선수가 진짜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따라가요. 네, 그리고 연결체 하나도 파괴가 안 됐어요. 지금 안 만한 연결체가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자원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예. 탐사용도 거의 안 잡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강민수 선수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지. 이거 저글링과 뮤탈로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병력과 이런 것들 봤잖아요. 분단 숙주를 조금 더 전진 배치를 시키든지 그러면서 풍부한 강물지대 내지는 네, 좀 타격을 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안 좋아요. 시간을 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타이밍 자체가 강민수가 약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 분단 숙주가 앞으로 나가다가 오히려 또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자, 나가다가 다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공중이 잡당한 예. 상태라서 이 위치에 벌어간 건 좀 뭐, 너무 멀지요. 네. 로봇공학 시설이 아직 없지 않나요? 예, 없잖아요. 없으면은 그냥 점막 센터 감시탑 쪽에 촉수 하나 짓고 거기 엎어지면 되거든요. 로봇공학 시설이 네. 있다고 근데 약간 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네. 이제 막 완성이 됐어요. 이 공중을 좀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은 군단 수주가 좀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 좀 시야 확보하고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위축이죠. 지금 위축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다. 네. 네. 타락기 다섯 개가 나오는 그 순간 촉수 들고 약간 라인을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걸리 한번 다시 찔러보고 있는 강민수 선수. 자, 군단 숙주 움직일지 네. 과연 움직이게 될 것인지. 네, 라인은 수비적인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당겨야지만 추가 멀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공격적인 쪽으로 지금 강민수 가져갈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데요. 라인이 중요해요. 움직이는데요. 더 빨리 네. 가야 돼요. 더 빨리 가서 이거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쪽쪽 가고 있습니다. 6시 지역에는 저걸린 같은 거 소수 놔두고 안전사 돌리기 여러 번 이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가 원하는 위치 기차가 좀 왔는데요. 근데 이건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신이 쌓이기 전까지는 김유진도 여기 무조건 버려야 돼요. 여기 못 지킵니다. 자, 좀 더 라인을 당겨놓고 있는 상황. 아직 추가 멀티를 가지고 일단 8시 쪽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강민수 선수. 네, 자원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김유진 선수도 음이온을 못 눌렀죠. 네. 네, 그런 것 좀 따져봤을 때 불사조가 있다고 한들 유라끼를 상대하기 약간 좀 버겁습니다. 네. 일단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김유진도. 자, 군단 수주와 함께 미탈리스크 타락기 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쪽은 거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군단 수주가 이 앞쪽까지 라인이 왔기 네. 때문에. 네. 추가 멀티, 예. 네, 점막을 추가로 더 늘리고 그 아래쪽 멀티까지 압박을 네.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앞서서 이거를 공격자 뭐냐 식충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세시는 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세시를 돌릴 여유가 거의 없죠. 예. 일꾼 숫자도 많지가 않아서 강민수는 이제 김유진 표 돌리기 이런 것만 막으면 경기 굳힐 수 있습니다. 자, 일꾼 숫자 67대 50, 병력자 125대 72. 지금 말해도 데이터 중 산술적으로는 강민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네, 여긴 거의 초토화 시켰기 때문에 군단 수준 아이는 그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옮기면서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만 막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돌리지만 예. 아니면 진짜 질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김유진 문제는 예. 급한대로 군단 숙주를 상대하기 위해서 거신을 두 개씩 누르고 있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공허가 안 지키죠. 공허가 안 지키면 타락계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자, 김유진 선수 하지만 역전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자, 거신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거신, 왔어요. 거신. 여기까지 왔어요. 거신. 폭풍으로 못 오게 하면서 불사조! 거시라도 빠졌어요. 예. 근데 불사조 빠졌으면은 예 불사조 빠졌으면 여기 불사조 빠진 거 알았잖아요. 예. 조금 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꾼을 줄여주긴 한데요. 무서운 병력들이 근처 가지고 왔습니다. 빠졌거든요. 식충이랑 같이 가는 게 무조건 좋죠. 식충으로 예. 가면서 거신의 데미지 이런 것을 유도한 다음에 시야가 보이는 대로 예 네. 거신과 공원을 떨구기만 하면 됩니다. 강민수. 여기 완전히 돗줄인데요. 김민진의 마지막 돗줄이겠죠. 저기는요. 피시곤. 네. 자, 저기만 끌어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은 얼추 지켜내고 있습니다. 1번레가 네. 잡히긴 했지만 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깨지죠. 불사조가 아무리 1번레를 잡아도 어쨌든 200이 찼단 말이에요. 연결체 깨지면 그렇습니다. 네, 네 김유진 자원줄 없습니다. 연결체 체력이 아, 이거 한 번 더 오면 깨지겠는데요. 한 번 더 가서 오면은 예예 자, 잘 가서 오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 불사조가 오긴 했어요. 네, 네. 군단 적 드론 보고 있는데 뒤에 또 여왕이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분광 정렬인데 분광 정렬 아, 진균! 진균 보셨습니다! 아, 시간 제대로 벌었네요. 도망간 시간. 네. 자, 뒤를 좀 물러서고 있는. 그러면서. 자, 폭풍! 폭풍 몇 방 있나요? 폭풍? 한 방! 폭풍! 좋아, 폭풍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시간까지 하면 3방 타락기가 두 줄 반이에요. 타락기가 두 줄 반입니다. 이거 타락기가 무조건 이기죠. 아, 네. 고포인트 사라지고. 와. 경력이 줄어들지! 김유진을 잡아내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내고 있는 삼성 갤럭시 칼입니다. 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예. 4대0으로 삼성 갤럭시 칼이 졌다면 다음 시즌 기대 그 4개월이라는 공백 동안
김유진에게 3연속 아무 기사에 털리고 4대0으로 진 팀, 이런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심을 수가 있었는데 예. 강민 선수가 팀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아주 건져냈네요. 구출했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아직 멀리 많이 높은 산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높은 산이라고 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네. 김유진을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 만큼 네, 강민 선수의 자신감이 훨씬 더 올랐을 것 같고요. 역사 한번 만들어봐야죠. 여기서 뭔가 강민수도 영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스포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을 수 있는 영웅. 오케이.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올 길은 종종 나온다고 치죠. 영웅 올 길이요? 그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팔은 이미 짜여졌어요. 예. 강민수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긴장되고 설레이고 정말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운영하면은 네,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